입덕 포인트요. 지금 이 모습? 헬로우. 저 어떠신가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같이 갈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내년 같이 갈래요? 네,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얼마 전 에스크 얼루오를 통해서 저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받아봤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질문들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그럼 원래도 솔직하지만 더 솔직하게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화이팅! 지금 기분을 표정으로 표현해 주세요 라는 질문인데 지금 기분은 그냥 이렇게 잔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가 지금 표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얼굴 그 실력이면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아닙니다. 아직 한참 모자라고 더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뻔뻔해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얼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위는? 저는 눈이 가장 스스로 생각했을 때 과하지 않고 쌍꺼풀이 있으면서도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의 눈이 가장 마음에 드는 부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야냐들에게 점액추해주고 우석이도 추천해준 거 먹은 적 있나요? 오늘의 점액추는 치킨! 치킨 추천해주고 저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항상 우리들의 삶에는 치킨이 빠질 수 없죠. 오늘의 점액추는 후라이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입덕 포인트는 입덕 포인트요. 솔직함? 가식 없고 솔직한 사람이 좋다면 저 어떠신가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금발 vs 흑발. 둘 중에 선호하는 건 무조건 흑발이죠. 머리에 탈색약 되는 걸 그냥 끔찍해 합니다. 저는 솔직히 삭발 빼곤 다 해본 것 같아요. 아, 긴 머리도 안 해봤다. 딱히 도전해보고 싶은 건 없네요. 우석이가 배우고 싶은 외국어는? 저는 영어. 아, hello. 무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아찔했던 실수나 순간은? 오디션 프로그램 진행했을 때 제가 박자를 틀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안무 중에. 저는 그래서 와, 진짜 큰일 났다 했던 순간이 있는데 방송에는 안 나와서 아마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당근마켓이나 그 중고나라 거래해봤나요? 아, 이거는 저 옛날에 연습생 때 해본 것 같아요. 한 20살 때? 조던을 그때 되게 좋아했었는데 조던이 연습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만 사거나 이제 줄을 섰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리셀이라 하나요? 네, 그런 느낌으로 거래를 한 번에 한 다섯, 여섯 개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비싼 건못 샀고요. 그때 당시에는 무난무난한 걸로 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잘 신었던 것 같아요. 세수하고 나서 나좀 멋있네 하고 거울 보면서 멋진 포즈 취해본 적 있다 없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울을 잘안 봐요. 멋진 포즈가 뭔가요? 약간 진짜 막 이렇게 뭘 세수 딱한 다음에 약간 막 이러는 건가요? 아, 세수했는데 토할 수도 있어요. 바로 옆에서. 무료 항공권이 도착했습니다. 어디로 떠나시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걸 되게 힘들어해서 여행이라고 하면은 힐링이 돼야 되고 제 마음에 좀 안식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멀리 못 가서 저는 일본 가고 싶어요. 일본 가서 맛집들 돌아다니고 싶네요. 같이 갈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내년 같이 갈래요? 허리 사이즈 몇이에요? 25 되려나? 모르겠네요. 25는 너무 얇은가? 26, 7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얇네요. 네. 피카츄 빵 사러 줄서본적 있다 없다. 아, 요즘 되게 핫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진짜 많이 먹었는데, 초등학교 때 초코 롤빵 좋아해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희귀 몬스터 같은 거 있으면은 애들끼리 트레이드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없어요. 뭐큰 관심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편의점에 들렸는데 있으면 살것 같긴 한데 줄 서서 그러니까 오픈런이나 그러나요? 오픈런? 그런 느낌으로 사고 싶지는 않나요? 제가 편의점 갔다가 어쩌다 있으면 사서 한번 뭐 나왔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즐겨 입는 패션 스타일은 주로 어디서 쇼핑해요? 트레이닝복 많이 입습니다. 요즘에 후드티도 진짜 많이 입는 것 같고 쇼핑하는 곳, 사러 가야 되면 오프라인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보는 것과 다를 수가 있어서 입어보고 예쁜 거를 사는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쇼핑한 아이템이요. 반년 넘은 것 같은데. 가죽 자켓 하나 샀던 것 같아요.
만약 타투를 한다면 어디에 어떤 글이나 모양을 새기고 싶나요? 만약 하게 된다면은 손 이쪽 위주에 하고 싶어요. 뭐 손가락이나 이런 보이는 곳에 할것 같아요. 좀 컬러로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꽃이나 별 같은 거, 행성 막 이런 거 그냥 아기자기한 거. 따따뽀뽀 정도는 이게 허리 쪽에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우석 오빠 요즘 광합성은 마음에 들어? 김우석은 꽃이잖아. 아, 요즘 날씨 너무 좋더라고요. 광합성은 창문 열어서 가끔씩 날씨 좋다 정도만 느끼고 있습니다. 해보고 싶은 체험을 다음 중에 고르시오. 지중해 선상 크루즈, 몽골 초원 활쏘고 말타기, 몰디브 스노클링, 이태리 미술 아카데미 여름 연수. 두 가지 중에 고민되는데, 지중해 선상 크루즈랑 이태리 미술 아카데미 여름 연수. 친한 사람들과 갈수 있다고 하면은 지중해 선상 크루즈 갈것 같고, 혼자 해야 된다면은 이태리 미술 아카데미 여름 연수 가서 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기회인 것 같아서 4번 하겠습니다. 혼자 해야 되면은. 일주일간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뭘 하고 싶어요? 일주일간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는 근데 일주일 동안 혼자일 수가 없어요. 따따뽀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집에 있을 것 같아요. 딱히 뭐에 대한 로망이 없어서 저도 제 스스로 여행에 대한 로망이나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에스커 얼로어를 통해 재밌고 신선한 질문에 답변을 해보았는데요. 즐거우셨나요? 저는 항상 새로운 우리 냐냐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일에 대해서 흥미있고 좋아합니다. 저는 재밌었는데 여러분들도 재밌으셨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점액추 치킨, 프라이드 꼭 드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Oh, 동요와 민요.